공룡. 다 함께 반대해 드리겠습니다. 곳곳에 민주당 지도부 출범해서 첫 일정으로 현충원을 방문했습니다. 저는 현충원에 참배하면서 쓴 글자가 민유방본 본고방령인데 국민은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튼튼해야 나라가 번영한다. 이게 저의 정치를 하는 철학이기도 하고 또 민주당이 끌고 갈 그러한 방향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김대중 대통령님 하면은 실사구시라는 말을 써서 대통령을 계승하겠다는 말씀을 썼고요. 그다음에 김영삼 대통령께 가서는 김영삼 대통령께서 군정종식 하나의 해체를 한 그 업적은 깊이 평가받을 일이다. 그래서 그 점을 제가 방명록에 명시를 했습니다. 박정희 대통령 묘소에 가서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자주국방, 미사일 개발 사업들을 선도해서 그나마 우리의 국방력이 튼튼히 되고 공업 입국을 해오신 그 점을 기억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승만 대통령님 묘소에서는 3.1 독립운동을 주도하셨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기여하신 공로를 기억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.